네, 안녕하세요.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. 어떤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재개발, 재건축이 제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거는 아무래도 투자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뭐 주의하실 점이라던가 뭐 재개발, 재건축 지금 좀 추진되고 있는 것들의 뭐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지금 재개발, 재건축, 투자 어디에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붙이기는 했는데 뭐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재개발, 재건축, 투자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제 재개발, 재건축, 투자는 좀 난이도가 있는 투자예요. 그 기사에서 좀 많이 보시긴 했을 텐데 요즘 재개발, 재건축 굉장히 이제 말이 많잖아요. 뭐 공사비 문제라던가 이제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월요일 이제 점심 라이브에서 보셨을 텐데 이제 부동산 전망이 그 내용이었잖아요. 그래서 보시면은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점점 이제 그 상승하는 기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좀 노리시는 분들 상당히 이제 문의 전화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 관련해서 좀 짚어보실 점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재개발 재건축은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투자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파트 같은 거 내가 이제 기존에 지어진 거 산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매 계약 잘 하시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왜 사시냐면은 재개발 구역에 한번 투자하러 가보신 분들은 좀 잘 알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왜 이 돈을 주고 투자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제 낡아 있어요. 그래서 뭐 도로 같은 것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집은 뭐 거의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집들도 꽤 있다.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또 무허가 건물을 사고 팔기도 하는데 이제 무허가 건물 보면은 이게 무허가 건물이 이제 그 관리 처분 나기 전에 철거가 되거나 뭐 없어져 버리면은 또 조합원 입주권 못 받거든요. 그래서 이게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뭐 이렇게 나무 같은 것들을 막 지지하고 억지로 이제 그 뭐 세워놓는다던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해요.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 돈 주고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낡은 주택들을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사고 파느냐? 그 이유는 바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죠. 그래서 재개발, 재건축 투자를 했는데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는 매물이다.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살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. 이게 그 실패한 투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어떤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하시면 당연히 조합원 입주권 받는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죠.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조합에 물어보니까 안 나온다고 하더라.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뭐 해제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있냐라고 이제 가지고 오시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내용이 한 줄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하실 때 당연히 이제 내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어떤 주택 같은 것들을 매수를 하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예 이제 특약사항이나 뭐 매매 계약 자체에 적지를 않으시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 안 나오게 되는 게 이제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매도인은 나는 조합원 입주권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거나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. 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자격, 또 조합원 분양 자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. 특히 이제 재개발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어떤 주택 등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제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으려면은 좀 이제 까다롭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투자를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실 때 기초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. 예, 우선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도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 전화를 하루에도 뭐 수십 통까지는 좀 아닐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많이 받는데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이제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뭐 제가 물어보죠. 이제 사업 형태가 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거액을 들여서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업으로 진행되는지조차 모르시는 거예요.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그 뭐
재개발과 재건축 자체를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은 이제 단독 다가구 같은 것들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 도로나 뭐 학교나 공원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하죠. 더 열악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건축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방배동에 이제 그 방배동 같은 경우라던가 뭐 아니면은 그 얼마 지금 그 공덕동에 분양하고 있는 이제 공덕 1구역 뭐 이런 데들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는 했어요. 근데 이제는 단독주택 재건축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단독 다가구 빌라 같은 것들이 모여 있으면은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가 공공성이 더 강한 사업이겠죠. 왜냐하면은 주거 환경 자체가 더 나쁜 데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도 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를 보통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은 아무래도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새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이 좀 강한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간혹 아파트인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경우들도 있어요. 이거는 단독 다가구 이제 뭐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파트 뭐 한두 동이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아파트가 또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한다 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주택 같은 것들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더라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이제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수익 계산하는 법 생각보다 잘 모르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칼럼을 한번 썼었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이런 걸 누가 모르냐 막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.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뭐 그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있잖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가 한 10억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10억을 좀 마련하기가 어려우면 돈을 조금 드리는 대신에 시간을 묻는 투자로 가시는 거죠. 그게 바로 뭐 재개발, 재건축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. 주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10억인데 재개발, 재건축 물건 보니까 한 2, 3억이면 투자가 가능하다. 그러면 내가 7, 8억을 시세 차익을 보는 거니까 굉장히 싸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총 투자금을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거죠. 다만 이제 자금 계획을 당장 이제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목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 조금 유연하게 세울 수는 있다라는 점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그 내가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어떤 주택을 매수한다 라고 하면은 이 매도인한테 주는 돈이 있고요. 그리고 조합에다가 주는 돈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매도인한테 주는 돈은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집의 대략적인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웃돈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어서 거래가 돼요. 그래서 매도인한테 내가 총 주셔야 되는 거는 줘야 되는 거는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권리가액이 2억이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3억이다 그럼 5억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 프리미엄은 날리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나중에 조합에서 조합원 입주권 취득할 때 그러니까 조합에서 새 아파트 싸게 분양을 받을 때 나는 이제 권리가액만큼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. 그럼 나머지 이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 뺀 거는 돈으로 내는 거죠. 조합에다가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을 하시면은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주택과 새 아파트를 1대1로 교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. 그냥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분양했던 공덕 1구역 재건축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보면은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5,150만 원 책정이 됐죠. 평당.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? 절반 정도 돼요. 그래서 평당 한 2,600 정도. 그러니까 조합원한테 굉장히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부여를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다. 그러면은 권리가액만큼만 인정받고 프리미엄은 뭐 인정 못 받는 거니까 3억 정도를 추가 분담금으로 더 내셔야 된다.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매도인한테 5억 주셨고
추가 분담금으로 3억을 냈잖아요. 그러면 총 투자금이 8억이라는 거죠. 그럼 주변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과 가격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가 뭐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8억을 들여서 새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럼 2억만큼 이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에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다물권자 매물이에요. 그래서 이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인 또는 한 세대가 한 구역에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하나밖에 입주권 못 받거든요. 그래서 예, 그 한 구역에 막 그 뭐 열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합 설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분한테 그 중에 한 채를 팔면은 그분이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반드시 매매계약 하실 때는 조합원 단독 입주권 받을 수 있는 매물임을 확인한 뭐 이런 내용들을 특이하게 적으시는 게 좋겠죠.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, 이사를 가기 전에도,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?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.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